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영역 판변 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채권 양도와 변제금 횡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23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도 382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별 5개짜리 판례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은 이제 횡령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됐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임차 보증금을 이제 A에게 양도를 합니다. 나좀 뭐, 보통은 이제 뭐, 대출금 했는데 뭐못 받거나 좀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그 자기 임차 보증금 채권을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고 있는데 임대인한테 이제 채권양도 통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채권이 양도된지 몰랐죠. 모르는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았어요. 돌려받고 그걸 갖고 있다가 자기가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환받은 보증금을 횡령했다라고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검사가 기소를 한 거죠. 물론 문제는 이게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 전까지 양수인을 위해 금전을 보관하는 사물을 처리하는 장가, 이게 이제 문제된 거죠. 채권 양도와 추심된 금전의 소유권은 별개다.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 즉 고소인과 피해자라고 돼 있는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전혀 없다. 채권 양도했고 끝났고 뭐 이렇게 뭐너너너 빌린 돈 있는데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 돌려줄지 상호 신뢰할 만한 위탁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 대리 관계일 뿐에 이에 신인 관계가 없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 그래서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없으므로 무죄. 이게 대법원 판단이에요. 반대 의견은 이거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배신적 행위로 돈 받아줘 써버렸어요. 이거는 형법처벌 한건 맞다. 종전 판례대로처럼 횡령 성립해야 된다는 게 반대 의견이 있었고 별개 의견으로는 채권 양도 통지를 미룰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거는 횡령 안 되는데 그런 사정도 없는데 미뤘다가 돈 가져가면 횡령죄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그 중도적인 사안을 분리해서 보는 거. 어쨌든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채권 양도하고 나서 돈 받은 거 이거 보관자 지위 없음으로 횡령 무죄 이렇게 이제 적용 그죠? 이게 지금 채권 양도 담보를 제공받은 다음에 제공한 다음에 변제금을 횡령한 것도 무죄가 난게 2021년 2월 25일에 한 1년 반 전에 선고를 했었어요. 2020도 12927. 그러니까 채권 양도 담보를 제공을 했는데 그거를 받아서 써버린 경우, 이거 무죄가 임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채권 양도 후에 변제금 횡령이 이번 판례예요. 이것도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양도에 관련해서는 양도 담보든 양도든 변제금 받아간 거 횡령 무죄, 다 무죄로 처리 끝난 거죠. 이중 양도 담보 배임죄는 이제 모두 무죄예요. 다만 딱 하나. 부동산 이중 양도만 여전히 배임죄 인정하고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유형이에요. 이중 저당, 이중 담보, 뭐 대물 변제 후에 뭐 처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다안 돼요. 배임 횡령 다안 된다고 보면 돼요. 다만 되는 경우 딱 하나, 부동산 이중 양도는 여전히 배임죄 인정된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만 이제 기억하면 되고 다안 된다고 보면 되고 혹시 인정된다고 하면 대부분 판례 찾아봐서 혹시 옛날 판례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판례는 끝까지 주장해가지고 변경 판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